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꽃다육입니다.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고 계시나요? 오늘은 제가 오랜만에 저희 집 베란다 꽃 구경 한번 시켜드리려고 이렇게 또 카메라를 들었답니다. 요즘 상가 들에도 예쁜 꽃들로 온 곳곳이 꽃동산이 되어 있는데요. 저희 집 베란다에도 이렇게 봄을 알린다고 꽃들이 이렇게 예쁘게 피어났답니다. 저희 집에 제가 댄서미를 많이 키우고 있는데, 어느새 댄서미도 이렇게 첫 꽃망울을 터뜨렸답니다. 요 아이는 콩분해서 이렇게 분재로 제가 키우고 있는데, 지난해는 꽃을 많이 보여주더니 올해는 이렇게 꽃송이가 세 송이밖에 오질 않았어요. 그래도 이렇게 처음으로 제일 먼저 이렇게 꽃을 피웠답니다. 작고 앙증맞은 꽃을 보여줘서 또 저에게 기쁨을 주네요. 이 아이는 올해는 꽃을 피우지 않으려는지 꽃대가 오질 않는 것 같아요. 그리고 또 이런 모습의 아이도 있고요. 올해도 다 나이는 오래된 아이들이랍니다. 또 이런 모습으로 키우는 아이도 있고요. 꽃대는 많이 물고 있어요. 아직 피우진 못했지만 곧 개화할 것 같아요. 여기도 이렇게. 이렇게 꽃을 많이 물고 있고, 그런데 이 아이는 저희 집에서 가장 오래된 댄섬인데, 지난해 한세 송이 정도 피우더니, 양분이 없어서 그런지, 올해는 꽃을 하나도 물고 있지 않아요. 조금 더 기다려보고 올해는 분갈이를 한번 해주어야 할것 같아요. 그리고 요 아이도 꽃대를 많이 물고 있지요. 곧 이제 꽃을 피울 것 같은데 꽃이 다 피면 너무 예쁘답니다. 그리고 요거는 사랑초, 옥살리스 사랑초. 이렇게 한 송이 피울 때요 모습이 너무 예쁘답니다. 라디칸스 꽃도 예쁘고, 루비네 크리스. 요 아이도 이렇게 작고 노란 꽃을 예쁘게 피웠어요. 제가 해년마다 다육이 꽃은 꽃들을 다 피우기 전에 잘라 주었는데, 올해는 또 이렇게 열심히 꽃대를 올려주니까 제가 꽃을 한번 보려고 그냥 두었답니다. 요 박하장 꽃. 박하장 요 아이도 이렇게 노랗게 자그마한 꽃을 이렇게 예쁘게 피웠답니다. 자세히 보면 정말 이뻐요, 꽃이. 제가 오늘 요 박하장 꽃요 아이 사진 한번 찍어 주려 하다가 또 옆에 있던 이 아이들을 다 꺼내 버렸네요. 오늘은 이제 또 봄이 다 가기 전에 새로 들여놓은 아이들도 분갈이도 해주어야 하고, 분갈이 해주어야 할 아이들이 많은데, 제가 요즘 바깥 꽃 구경하느라고 또 게으름을 피웠어요. 한눈을 팔다가 오늘은 마음먹고 또 베란다 아이들 여름 오기 전에 다또 분갈이 해가지고 활짝 식혀놔야 또 더운 여름을 나기 때문에 열심히 분갈이 해주어야 할것 같아요. 이 아이들 예쁜 꽃도 올해도 또 이렇게 사진에 한번 담아두고, 올해는 저도 열심히 분갈이 한번 해보겠습니다. 꽃님 여러분들도 상가들에 예쁜 꽃들 구경들 많이 하고 계시지요? 예쁜 꽃들이 활짝 피었을 때 예쁜 모습들 많이들 보시고, 꽃 보시고 힐링 많이 하시고, 항상
행복한 시간들 보내시고 좋은 날들이 되시길 바래요. 오늘은 꽃다육이네 베란다 꽃 구경은 여기까지 하기로 하고 이제 열심히 저도 분갈이 한번 해보겠습니다. 꽃님 여러분들 오늘도 제 채널 구독해 주셔서 감사하고요. 항상 봄꽃처럼 이렇게 화사한 날들이 되시길 바래봅니다. 감사합니다. 다시 만나요.